둘째 가라면 서운하죠. 시원한 국물맛이 일포 속까지 시원하게 뽕 뚫어준다는 박대탕이 오시라. 박대탕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있어. 청정개통에 한 30개 있었는데 박대탕은 없어요. 아, 그래요? 유일하게 유일하게. 아, 그래요? 군산에서는 박대탕 모르면 간첩해라.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유일무이 박대탕의 무한 매력. 어떻소잉? 어떤 매력이에요? 이거 맞아. 둘이 먹다 죽어도 몰라.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걸요? 네. 아, 제가? 네. 그러지. 먹어봐야 맛을 알지. 아, 일을 좀 시키고. 예, PD. 박대탕 처음 먹어봤지. 야, 아, 맛이 맛이요. 이게 약간 뭐라 그래? 박하향이 난다 그러나? 거북이. 네, 이, 칫솔질한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이빨 닦은 것 같아요. 하한 느낌이 나요? 이때! 아니, 박대탕으로도 모자라 모든 회까지 드시게요. 뭐예요? 이렇게 회 한 접시는 해서 얼마예요? 밑반찬. 아, 이게 밑반찬이라고요? 박대탕의 모든 회는 서비스라고라. 아, 다 기본적으로 다 주는 건데? 아, 이걸요? 네. 풍부한 해산물이 있는 군산이니까 가능한 서비스예요. 굳이만 박대탕과 싱싱한 모둠회까지 어따 빼먹어. 본격적으로 군산의 맛을 찾아 주방을 껴. 밑반찬이긴 해도 그날그날 들여온 신선한 회만 사용한다는데 정말 보기만 해도 흐뭇하시죠. 네, 근데 이렇게 남으세요? 제가 이제 수협 중매인이거든요. 아, 그래서 물건을 직접 구매를 하니까 되게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그거를 손님들한테 드리는 거죠. 예, PD가 찾은 군산의 첫 번째 별미, 알이 꽉 찬 싱싱한 박대. 그게 알이에요? 큼지막하게 썬 박대와 가진 채소 올려주고 눈을 헤치고 캐온 냉이입니다. 어, 그래요. 냉이가 보이더라고요. 박대탕의 두 번째 비법은 봄향기 가득 머금고 있는 냉이입니다. 냉이 좋죠. 칼슘과 철분. 어르신들이 바닷가에 어촌에서 탕으로 해서 이렇게 드시던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이걸 한번 상품화 해볼까 하고. 쌉싸름한 냉이와 시원한 박대의 만남. 군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박대탕 완성. 냉이의 쌉싸름한 맛까지 우러나 깊은 맛을 내는 박대탕. 누구나 한번 먹으면 그 맛을 잊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냉이 들어서 그 냄새가 좋죠. 향기가 좋고 깔끔하고 향까지도 음향기가 많이 풍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원래 박대는 말려야 제맛이라는데 말린 박대로 만든 박대찜은 군산에서 손꼽히는 밥도둑이오시라. 찜하고 부위에 껍질을 벗겨서 반건조 시킨 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반건조. 생물로 했을 때보다 반건조 하게 되면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훨씬 맛있습니다. 반건조한 박대는 냄비 속으로 투하. 거기에 비법 양념장 넣고 버글버글 끓여주면 박대찜 완성! 겨울철 입맛도 돌아오게 하고 보기만 해도 군침 돌게 하는 박대찜! 요거 하나면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우겠지요? 조림은 좀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그냥 밥 먹어도 맛있어요. 아따 그러지. 원래 그냥 막 먹는 게 제일 맛있어라. 하얀 쌀밥에 박대찜 하나 올리고 그거 요거 누구 입으로? 먹으면 돼요, 진짜. 그냥만 먹어도 맛있죠. 그래서 국물 한번 쳐볼게요. 말린 박대를 맛있게 먹는 또 하나의 방법. 노릇노릇 구워서 먹는 박대구이. 이런 게 담백하죠. 박대는 가운데 두꺼운 가시만 빼면은 살이 쏙 한 번에 발라지는데요. 쫄깃하고 부드러운 박대살. 바로바로 입속으로 넣느라 바쁘다 바빠. 군산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명물입니다. 예, PD가 군산에서 찾은 푸짐한 박대 요리 발견 성공! 항구도시 군산에서 찾은 두 번째 음식은? 군산의 3대 향토 음식 중 예, PD가 찾은 두 번째 맛은 아귀찜! 보통 아귀찜 하면 콩나물이 듬뿍 들어간 마산 아귀찜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예, PD에게 내려진 특명! 마산과 다른 군산식 아귀찜의 비법을 찾아라! 그래서 예 PD 두 번째 맛집으로 고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놀라셨더라. 생생정보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